안녕하십니까 GLK입니다. 오늘은 저희 GLX를 위한 신뢰성 테스트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테스트라는 것은 랜딩 기어 자체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랜딩 기어를 지금 현재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시제품으로 기존 컨트롤 장치에서 그대로 연결을 해서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랜딩 기어를 제어하는 원리입니다. 일전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그 과정인데 여기에 랜딩 기어를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기술에 있어서 현재 랜딩 기어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랜딩 기어는 여기 숫자로 836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지금 수치는 여기 있는 수치가 맞지는 않고 약 한 3500회 정도가 플러스가 된 상태입니다. 시스템 조작 중에 한 3500%가 현재로는 거의 5000회 정도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작하는 방법은 약 3초 정도 주기적으로 엔진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은 약 만 번 정도 동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랜딩 기어를 약 만 번 정도인데 이 정도 수치면은 보통 하루에 만약에 투어를 나갔을 때 랜딩 기어를 사용한다 아니면 사용을 했을 때 약 한 100에서 한 150회 정도 사용하면은 사용하는 횟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한 달이면 한 500회 정도 반복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1년 365일, 아니, 11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한 달 내내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치면은 5천회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랜딩 기어를 통해서 그 정도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이걸 카운트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자료들을 정말로 신뢰성이 있는 그런 장치인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동작 중에 발생되는 랜딩 기어의 열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쪽 부분인데 현재 보시면은 약 30도 정도 동작을 시키고 있지만은 온도는 약 30도 정도 중간 부분은 약 35도에서 4도 이렇게 치킨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도 31도 정도 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안정적으로 현재 동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GLK의 GLX 랜딩 기어 시스템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수명 테스트를 병행하면서 랜딩 기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와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가지고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랜딩 기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랜딩기어 동작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랜딩기어 시스템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봐 주시기를 일단 GLX 랜딩기어 시스템 실내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